자, 이제 요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키세요. 윈도우 키 누르고 SQL YOG. 네. 자, 이게 없으면은 여기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저만 들어갈게요. SQL YOG 커뮤니티 에디션. 네. 구글에서 정확하게 커뮤니티 에디션 뜬 다음에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요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맥용은 없어요. 맥용은 이제 SQL 워크벤치 그런 거나 이제 비슷한 거 찾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얘를 열어볼게요. SQL YOG 엔터.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 열려 있으신 분들은 다 끄세요. 요거를 혹시 열려 있으신 분들은 이거 눌러서 끄세요. 아니요 눌러서 끄세요. 이런 화면을 만드세요. 전부 다 파란 화면을. 됐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삭제 누르세요. 요거 다 삭제 누르세요. 삭제 기존 거 삭제. 삭제를 다 누르세요. 그 다음에 다시 끄고 다시 새 연결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를 삭제를 계속 누르세요. 있는 거 다 삭제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만약에 갓 설치를 했다, 바로 설치를 했다, 그러면 아마 켰을 때 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요거 새, 요거 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새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이름 적어볼게요. 루트 골뱅이 XMPP. 요건 여러분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일종의 사이트 즐겨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즐겨찾기. 근데 요거는 저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데, 이 루트는 뭐냐면은 아이디가 루트란 거예요. 골뱅이 뭐다? 나는 이곳에 이 아이디로 접속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확인 누르고, 자, 위치는 여러분 이 로컬호스트랑 127.0.0.1이랑 똑같은 건데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다시 새 누르고 루트 골뱅이 XMPP. 자, 그 다음에 네, 여러분이 집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여기를 비워놔야겠죠. 하지만 여기는 학원이니까 여기서 멋진다. SBS 13414. 근데 내 컴퓨터에 지금 이게 비번 안 걸려있다 하시는 분 요거 비워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결 누르세요. 자, 그 다음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도구 들어가세요. 도구 환경 설정. 그 다음에 여기를 여러분 집에는 아마 8탭으로 되어 있을 건데 4 삽입 공간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폰트는 저는 이걸로 바꿨는데 이거는 뭐 이제 기호에 따라서 해도 안 해도 되고. 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 키우는 거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휠을 하면은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show database. 자, 소문자로 입력하세요. 얘가 알아서 스마트하게 이 명령어를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다가 자, 마우스에서 손 떼세요. 여러분 여기 상태에서 이거 다 선택하는 거 뭔지 아시죠?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아니면 쉬프트 한 다음에 홈 누르거나. 자, 이 상태에서 F9를 누르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F9를 누르면 절대 안 돼요. 꼭 선택한 다음에 F9 누르세요. 이게 뭐냐면은 선택한 것만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여기 밑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은 이걸 왜 쓰는지 아시겠죠? 자, MySQL 깔리면은 접속기랑 서버가 같이 깔리는데 이거는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다? 지금 사제로 훨씬 더 좋은 거를 지금 쓴 거예요. 얘가 얘보다 한 100배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얘를 안 쓰고 얘로 관리할 거예요. 요거. 자, 그리고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자. create database. 여기 있는 거 만들면 안 돼요. 이름 피해 가셔야 됩니다. A7로 할게요. 그 다음에 drop database HL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네,
여기서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해보세요. 자, 마우스를 쓰면 안 돼요. 메뉴로 가서 처음 것만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 선택한 다음에 F9.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거 실행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직 키보드만으로 이게 굉장히 빨리 돼야 돼요. 선택한 다음에 F9. 선택한 다음에 F9. 선택한 다음에 F9.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냥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컨트롤 S 누르면 저장하러 나오는데 저장할 필요 없어요. 저장을 해도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1.sql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좋냐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1.sql 나오죠? 이게 껐다가 다시 켰을 때 sqlyog 다시 켰을 때 이게 유지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안 합니다. 네. 요거를 닫기 이거를 이렇게 이걸 참고로 세로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컨트롤 T 눌러 세로 하고서 얘는 닫아버릴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 한번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컴퓨터에는 SBS ST라는 게 설정이 돼 있는데 여러분 거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비번 설정을 하겠습니다. 비번 설정을 할 거예요. 자, 해볼게요. 그랜트 쓰세요. All free delicious on. 자, 이게 뭐냐면 그랜트 부여하겠다. All privileges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다. 뭐에 관련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란 거예요. 이 MySQL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관련한 모든 권한. 자, 여기서 약간 이런 응용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뭘까요? 이거는 뭐다? AT에 관련된 AT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이 지금 이렇게 들어있죠? 이것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뭐다? 모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주겠다. 누구에게? SBS ST에게.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새 사용자를 만드는 거예요. 네. 보통 루트로는 잘 안 해요, 작업을.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골뱅이 하신 다음에 요거 그레이브 요거는 이제 1 옆에 있는 거예요. 절대 이게 아닙니다. 이게 1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기 현재는 루트밖에 없거든요. 루트밖에 없는데 SBS ST 사용자를 만든과 동시에 걔한테 뭐다? 부여한다. 뭐를? 모든 권한을. 그럼 얘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거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dentified by SBS 13414. 자, 모든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모든 테이블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다. 누구에게? 이 녀석에게 부여하겠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SBSS라는 사용자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만드냐?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게다가 걔 비밀번호는 뭐다? 이렇게 하겠다. 이게 한방명령어예요. 한방명령어. 요거를 F9를 딱 누르셔야 돼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걸 끄세요. 종료하세요. MySQL에서 루트 권한은 여러분이 평소에 쓰면 안 돼요. 정말 위급할 때만 쓰는 겁니다. 그럼 다시 요거 파일 눌러서 새 연결 누른 다음에 자, 삭제하세요. 이거 삭제하세요.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새 누르세요. 새. 이번에는 sbsst-xampp. 우리는 앞으로 주구장창 이 아이디만 쓸 겁니다. 루트를 안 쓰는 이유는 루트는 네, 정말 위급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이름을 당연히 뭘로 고쳐줘야 돼요? sbsst. 비밀번호는 당연히
SBS 123414. 최초의 비밀번호가 세팅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방금 여러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연결해보세요. 했을 때 이게 다 떠야 돼요. 이게 다 떠야 돼요. 만약에 아까 여러분이 그랜트를 했을 때 이렇게만 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이 아이디로 들어갔을 때 여기 AT밖에 안 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를 뭐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사실상 루트랑 똑같은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의. 자, 여기까지 나오면 됐어요.